초콜릿 가루와 카카오 버터를 섞어 녹여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템퍼링, 즉 저온 처리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것은 곧 카카오 버터를 여러 번 녹였다 다시 굳히기를 반복함으로써 초콜릿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굳히는 작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 버터는 그 특성상 온도에 따라 감마, 알파, 그리고 베타의 결정을 띠게 되는데 이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 즉 베타 결정을 띠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이 정도 녹으면 한 40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녹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초콜릿의 온도를 40에서 45도 이상 높여 모든 지방 결정을 녹이는 겁니다. 잘 녹인 초콜릿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부어 26에서 27도까지 빠르게 온도를 낮춰줍니다. 자, 움직이는 것은 펴면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초콜릿을 넓게 폈다가 모아주기를 반복하면서 분자 운동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때 역시 온도가 중요합니다.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은 초콜릿이 이 상태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온도를 26도나 27도까지만 낮춰줍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저어준 후엔 다시 온도를 높일 차례. 제일 좋은 온도로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26.5도거든요. 자, 작업하기 좋은 상태로 올릴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31도에서 최고 32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32도 이상 33도, 35도가 됐다. 그러면 다시 이게 알파, 베타, 인스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초콜릿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온도가 바로 31도. 이 상태에서 초콜릿을 굳혀야 가장 윤기 있고 매끈한 상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도에서 초콜릿이 잘 굳고 또 잘 떨어지기 때문에 모양을 내기에도 가장 좋은 농도가 됩니다. 템퍼링 작업이 끝나면 바로 초콜릿 성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원하는 모양 틀에 맞게 초콜릿 원액을 적당량 담은 후 견과류 등으로 장식하면 끝! 수제 초콜릿이 완성됩니다. 템퍼링 작업이 정교하게 이루어질수록 초콜릿의 식감은 더욱 좋아지는 것이죠.